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SWOT 분석, 뭐 많이들 쓰는 분석 기법이죠.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 요인,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저희가 한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패널을 미리 판넬을 준비해 가지고 패널 분들께 나눠 드렸는데요. 자, strengths, weakness, opportunity, 그리고 threat,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 위협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좀 작성을 해 주시면 나중에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죠. 자, 데일리안 창간 18주년을 맞이해서 2022 경제산업 비전 포럼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쓴소리의 시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2030 MZ세대들이 전하는 쓴소리, 윤석열 정부의 모두 성공을 기원하는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재원에 대해서도 네 분이 지금 충실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네 분이 윤석열 정부 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석을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 요인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지금 각자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권지웅 토론자님은 일찌감치 다 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네. 앞으로 알겠습니다. 보이게 좀 들어주시고요. 네. 저는 이제 강점, 약점, 기회와 위기 이렇게 써봤는데요. 강점으로는 추진력을 꼽았습니다. 어쨌건 정권 초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누군가에게 많이 빚진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로 맞다고 생각하면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국정의 어떤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약점으로서도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좀 저는 약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이지만 어쨌건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고려하면서 말해야 되는 거 혹은 아니면 대통령 다음을 유지해야 되는 것에 좀 부족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더 우려하는 거 그런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수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내부 총질이나 이번에 뭐 바이든 비속어 관련한 것은 저는 약간의 해명이든 뭔가 이런 게 필요했는데 대통령 본인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면서 넘어가시는데 그게 정말로 해소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기회로는 어쨌건 4.5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위협이 될 만한 것을 좀 고민해봤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지금 어쨌건 공천할 권력에 사실 줄서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국민의 이야기가 그 어떤 권력 중심에 전해지기보다는 그냥 그 권력이 향하는 방향으로 그냥 많은 그 어떤 많은 사람들이 줄 서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둘러싸이는 순간 사실은 국민들과는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뭔가 이제 당론으로 뭔가 채택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국민들이 바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그런 어떤 그 현 국회의원 혹은 아니면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조심해서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SWOT 분석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게 제언을 합니다. 이번에는 박성민 토론자님. 네. 다들 강점은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뚝심 있는 추진력이라고 생각하고 이 추진력이라면 앞서 모두가 말했던 이렇게 대통령이 초반에 약속했던 공약들을 저는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추진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강점이라고 했고요. 사실 약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낮은 지지율과
사실 여야 간의 쟁점 그리고 정치 신인인 것에 좀 꼽을 수 있는데 사실 정치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쟁점의 문제들을 좀 다소 어색하게 해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지율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약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는 뭐 모두가 또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겠지만 이제 갓 뭐 3개월, 4개월 정도 된 임기를 치르고 있고 그리고 전 정부에서 불공정 이슈와 원전 뭐 여러 가지 개혁적인 문제들이 많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아젠다를 제시해서 해결한다면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기회로 받아들이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위협은 저는 압도적인 여소야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헌법에 정당이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정당 정치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 없이 민주당이 너무나 큰 야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추진이 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할 수 없이 뭐 시행령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얘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엄청난 위협으로 올 것이고 민주당에서 아마 이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면 반대에 의한 반대를 계속 하기 시작하면 2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위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의 강점,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을 지금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신인규 토론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좀 여러 가지를 적어봤는데 일단 강점에 대해서는 뭐 비슷합니다. 저도 여의도 문법에서 자유롭다.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조금의 저는 변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변화의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선대위가 매머드식으로 가면서 지지율이 떨어질 때 여러 가지 부침을 겪으면서 그 유연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저는 변화의 경험을 강점으로 삼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위기에 대한 것은 사실 지금 신뢰의 상실이 저는 가장 큰 위기의 본질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고 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신뢰거든요. 근데 이 신뢰가 지금 여러 가지 상실되고 있는 위험성 그리고 또 하나는 대내적인 위기 상황인데 뭐 대외적인 위기 상황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은 대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대한민국의 산적한 문제들을 지금 대통령 혼자서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내적인 위기 상황이 상당한 위기 요인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회에 대해서는 저는 남은 임기가 상당히 길다. 그것은 저는 상당한 기회의 요인이 된다고 보고요. 교정해서 다시 새 시작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저는 정당의 인재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에서 인재들 뭐 행정관들 뭐 몇십 명을 뭐 이렇게 교체했느니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특정 어떤 정치인들이나 초기에 들어갈 때 주도권을 가졌던 세력들과 함께했던 인재들이고 그분들 말고도 제가 아는 한에도 상당한 인재들이 정당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저력과 그런 정당의 인재 풀을 좀 신뢰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협이라는 것은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좀 특이한 면인데 뭐 강점의 반대적인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낮은 지지 기반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들이 누적이 되면은 고정 지지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 요인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일관되게 제가 정치의 복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정치력의 부재 상황이 상당한 위험 요인 아니냐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수 토론자님. 네, 저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강점으로는 새 인물이라는 점을 좀 꼽고 싶은데요. 지금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실제로 본인 자체도 어떤 전통적인 보수 세력, 예컨대 이제 안보 이슈를 되게 중시하고 반공 문제에 되게 민감한 그런 전통적인 보수 세력과는 좀 결을 많이 달리 하시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이 대북 이슈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지 않은 첫 대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아무래도 이제 과거의 어떤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라든지 아니면 북한 문제 이런 것들에 집착하다가
민심을 많이 잃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인의 장점을 잘 살리셔야 되는데 뭐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 뭐 이런 말씀하시면 저는 도로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 이념적인 보수 세력과는 좀 결별하고 실용적인 보수 세력과 손잡고 나아가셔야 본인의 어떤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위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세대 갈등으로 꼽았는데요. 이게 대한민국의 세대 갈등이 아니라 보수정당 내에서의 세대 갈등입니다. 그동안 지금 보수정당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이제 6070 과거 이제 자유한국당을 많이 지지하셨던 6070 어떤 당원들과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지지하는 2030들로 지금 크게 양분되어 있는데 이 둘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어느 계파보다 훨씬 더 합칠 수 없을 만큼 지금 반목과 갈등을 지금 거듭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두고두고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이제 보수정당의 어떤 미래를 좌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거는 신인규 변호사님과 비슷한데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점. 이게 대통령이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탄핵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법이 없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다만 이대로 5년을 가는 거는 대통령에게나 저희 국민들에게나 모두 불행이기 때문에 좀 대대적인 어떤 스탠스의 변화를 좀 주셔가지고 이제 남은 시간 잘 좀 만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협으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을 꼽아봤는데요. 그 검찰총장 시절부터 보여준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는 그 고집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보다 위에 있는 사람과 이제 어떤 대립하고 이제 뜻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이제 국민들에게 되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국민들밖에 없는데 국민들한테도 예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것처럼 싸우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들 상대로 계속 이렇게 뜻을 좀 굽히지 않을 게 아니라 이제 국민들 어떤 의견을 좀 많이 수렴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입버릇처럼 뭐 전광판 안 본다, 여론조사 신경 안 쓴다 하시는데 이제는 좀 민의를 좀 이렇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국민과 싸워서 이긴 지도자는 없다. 결코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하고 이제 싸우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